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이 강의를 맡게 된 이지쌤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전에 그 법학을 전공하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련 업무를 하다가 현재는 회사에 입사해서 민사조정이나 지급 명령 신청 같은 이제 민사 분쟁 관련 법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요,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 분야는 어렵고 복잡하다는 편견이 있어요. 그래서 알고 보면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잘 모르니까 비싼 비용을 내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. 소송이 걸린 것도 아니고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분쟁들이 그런 경우인데 사실 이런 경우에 이제 혼자서 해결하려고 인터넷 같은 데를 제가 찾아보면 정보는 되게 많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 내용이 좀 원론적이고 광고성 글들도 많아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거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러한 계기로 변호사에게 의뢰하기는 애매한 법적인 분쟁을 겪을 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도 알려드리고 또 법률 상식으로도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이 강의는 총 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1강에서는 이제 민사조정 제도와 답변서 작성을 배울 거고요. 2강에서는 민사조정 사례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민사조정을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그리고 3강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및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서 배우고요. 4강에서는 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답변서 작성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또 5강에서는 소액 심판이 무엇이고 또 지급 명령과 소액 심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배우고요. 마지막 6강에서는 그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단어의 뜻을 몰라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. 법률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. 법률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문장도 기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법률 용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필요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 이 강의 주제인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 같은 건 비용도 적게 들고 분쟁도 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사 분쟁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예요.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면 나중에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대표적인 예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가 있어요.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되게 당혹스럽잖아요. 그래서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. 보통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도 많이 상하기 때문에 이 민사 조정 제도를 이용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. 우선 이제 법적 분쟁을 겪었을 때 비싼 비용을 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혼자서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나 주변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을 때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, 아니면 살아가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될것 같아요. 그럼 저는 강의에서 뵐게요.